저도 김정민 씨 모창 가끔 하고 그러면은 목 바로 저 선글라스 한번 아 빌려드릴까요? 네.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거 핸드메이드야. 네. 아. 내게 돌아와 영원히 함께하자죠. 나를 걸어 너를 Goodbye my friend. 마멜로디 My love story. 30년 전서부터 최신 버전까지. 아니 근데 사실은 김희철 씨가 이렇게 김정민 씨의 모창을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 우리 정민이 형의 인기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자 연예인 분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아니 심장이 두근거렸다니까요. 진짜 소리 지르고 정말 뮤직비디오에서 튀어나오신 것 같았어요. 진짜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아, 근데 잘생겼어요. 아, 너무 미남이시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골든컵 타지 않았어요? 골든컵 탔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과연 2월 첫째 주 생방송 알타팬 네, 김정민의 신분하신 전출대수 수목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 슬픈 언약식으로 해서 받은 상패만이 거의 100개에 가까워요. 그중에 제가 딱 하나 갖고 있는 게 KBS 가요톱텐 골든컵 하나 갖고 있습니다. 와, 골든컵이라고? 이거 어디 가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거? 골든으로 된 컵은 아니구나. 맞아요, 골든컵 저 위에 이제 골드가 하나 딱 네, 올라가 있어요. 그, 네, 그 목소리도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이 뭐 관리를 그러니까요. 저 정도 나이에 저렇게 하려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노래도 음정이 하나도 예전 그대로, 심지어 예전보다 더 느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 어쨌거나 오늘 뭐 공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두 자리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셔야죠. 아, 이거 무리했는데?